공원이나 운동장, 산책로 등에서 정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수 있는데요.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오랜 시간 앉아 있다 보면 자세가 불편해 다리가 저렸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. 이런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이 소개되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.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정자와 별 차이가 없는데요. 압력을 풀어주자 가운데에서 테이블이 올라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정자의 중앙에 승강 테이블을 설치해 다리가 저리지 않고도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특허를 받은 승하강 테이블 정자입니다. 별 고장날 염려가 없어요. 저기 이제 자동차에 쓰는 쇼바, 문 열었다 닫았다 할때 쓰는 그 가스 쇼바를 장착했기 때문에 크게 고장날 염려도 없고, 그다음에 이제 그 기계적으로나 구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요. 사람이 그 압력을 상당한 한 20kg 이상 가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애들은 이제 이거를 작동시킬 수가 없고, 어른이나 할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. 이 업체는 목재를 방부 처리하는 전문 업체로 목재의 가공, 방부, 건조 과정을 자체적으로 하여 기존 목재 제품에 비해 수명이 오래가고 내구성이 튼튼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이 제품은 못이 보이지 않는 데크로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서 나무 사이에 알루미늄 발을 대고 못을 접합한 뒤 고무 커버를 씌워 목재가 갈라지거나 튀어나오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여기 못을 박게 되면 못이 나오기 연한이 오래되면 못이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부분도 생기고 그래요. 그런데 요거는 못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? 요 알루미늄 바로 해서 중간에 연결해서 박게 되기 때문에 못은 요 가운데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걸 커버 고무 커버를 씌우기 때문에 전혀 이게 나중에라도 문제가 없이 시공을 아주 깔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시공이 간편해 아파트, 공원, 자전거 도로 등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아이디어로 활용될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.